오늘 영상은 오른손 스트로크를 위한 박자의 개념 그두 번째 시간으로 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앞에 영상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 박자라는 것이 영어로는 비트이거든요. 근데 이 박자와 비트가 같은 의미이지만은 우리말 박자가 영어로 비트이고 영어 비트가 우리말로 박자인데 이 의미가 같은 말이거든요. 뜻이. 근데 음악 현장에서는 이 박자의 뜻과 비트의 뜻이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 표현과 외국어 표현이 의미가 같은데도 뜻이 같은데도 음악 현장에서는 그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기능적인 뉘앙스가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자와 비트는 같은 단어일지라도 우리가 이 우리말과 영어의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비트의 의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비트의 의미와 어떤 그 뉘앙스가 다른 그런 차원에서 박자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리듬 스트로크에는 8가지의 비트가 있습니다. 2비트, 3비트, 4비트, 6비트, 그 다음에 8비트, 9비트, 12비트, 16비트. 이렇게 8가지의 비트 형식이 있습니다. 이 비트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비트라는 것은 뭡니까? 이 스트로크를 위한 최소 단위의 박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비트는 뭐예요? 2비트는 두 번의 타격을 하는 거죠. 3비트는 세 번의 타격을 하는 것이고요. 4비트는 네 번의 타격이고요. 8비트는 8번의 타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요 악보나 또 노래책 같은 데 보면은 그 상단 부분에 흔히 볼수 있는 것이 뭡니까? 8비트 혹은 16비트 하는 식의 그런 표기를 볼 수가 있죠. 대체로 8비트나 16비트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8비트라는 것은 박자 기호로 표현할 때몇 분의 몇 박자가 될까요? 8비트를 박자 기호로 표현할 때 8분의 8 박자가 됩니다. 또 16비트는 그러면 몇 분의 몇 박자가 됩니까? 16비트 역시 16분의 16박자가 되는 거죠. 근데 8분의 8박자, 16분의 16박자를 사용하나요? 8분의 8박자, 16분의 16박자는 사용을 하지 않죠.
거의 이 8분의 8 박자, 16분의 16 박자 대신에 무슨 박자를 씁니까? 수학에 보면은 그 약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수를 약분을 시켜서 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그 법칙이 있는데, 이 8분의 8박이나 16분의 16을 약분을 하게 되면 4분의 4박으로 약분이 되겠죠. 물론 2분의 2박으로도 약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4분의 4박이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박자이기 때문에 4분의 4박으로 쓰는 겁니다. 그 약분 법칙이 아니더라도 8분의 8박이나 16분의 16박보다는 이러한 박을 갖다가 두 가지의 이 음가를 이렇게 합해서 4분의 4박으로 쓰게 되는 거죠. 16분의 16박은 합하게 되면, 음가를 합하게 되면 8분의 8박이 되고, 8분의 8박을 음가를 합하게 되면 4분의 4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2분의 2박도 있죠. 2분의 2박도 있지만은 4분의 4박이 네 박자의 리듬 단위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박자 단위이기 때문에 4분의 4박자를 기본. 그러면 비트별 박자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8가지의 비트가 있었죠. 2비트부터 16비트까지. 첫째로 2비트는 두 박자 계열의 리듬 형식이죠. 그래서 2비트는 두 개의 박으로 이루어진 리듬 단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박자 계열은 뭡니까? 3비트, 6비트, 9비트, 12비트가 세 박자 계열 리듬 단위이죠. 그 다음에 네 박자 계열은 4비트, 8비트, 12비트, 16비트라는 리듬 단위가 바로 네 박자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5비트하고 5비트는 5박자, 그리고 7비트는 7박자 리듬인데, 이 5박자, 7박자 리듬은 사실 아주 드물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비트 단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비트가 있습니까? 6비트가 있는데요. 6비트. 6비트는 뭐냐면 6박자 계열 리듬이거든요. 6박자 계열 리듬인데, 이 6비트 리듬이 간혹 두 박자 계열이나 세 박자 계열로도 사용이 됩니다. 6비트를 3비트씩 둘로 나누면 두 박자 계열이 되는 것이고, 2비트씩 셋으로 나누면 세 박자 계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트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박자에 대해서 한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